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개미일이고요. 네, 조금 노란 조명 때문에 칠판이 노랗게 보는데 노란 칠판은 아니고 하얀색이에요. 제가 조명을 좀 바꿔서 그렇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밤 12시 38분경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낮에 너무 뜨거워서 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지금 작업을 했고요. 오늘은 좀 써보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개수가 뜬 날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갑목부터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것을 보셔야만 돼요. 제가 중간중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전달을 해드릴까? 좀더 쉬운 단어로 또좀더좀더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 더 쉽게 수준을 낮춰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들어서 알수 있도록 그런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간이 들어오기 전에 이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오행상승표를 필히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 오행은 개수와 임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해수도 물이에요. 요렇게 물이란 말이에요. 육친 한번 적어 보시면요. 이건 지금 개수가 음이고 양수가 양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겁재가 돼요. 그리고 해수는 체와 용 중에서 용이 양이기 때문에 얘도 겁재가 돼요. 그리고 토는 여기 보시면 개수 입장에서 토는 관이거든요. 관은 관인데 기토는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편관이 돼요. 음양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도 보면 미토도 용이 체와 용이 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편관이 돼요.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거든요. 오행이 금의 자리에 있어요. 인성의 자리란 말이에요. 개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얘는 체와 용 중에서 체도 용도 양이란 말이죠. 음양이 달라요. 음양이 다르면 인성은 인성인데 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육친을 빨리빨리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얘는 또 겨울 글자란 말이에요. 겨울 글자이기 때문에 해가 겨울 글자거든요. 해자축. 그리고 미는 사오미, 여름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에서는 임묘지가 되고요. 그리고 해수에서는요. 얘는 음이라서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겨울 글자라 그랬잖아요. 예, 개수는 겨울에 가장 힘이 세요. 가장 힘이 센데 해에서는 제왕제가 됩니다. 음양이 달라서. 예, 그러면 겨울에 힘이 세니까 태어난 거는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 신이 오면은 양과 음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신은 사지가 돼요. 임수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반대로 올라가요. 장생지와 사지가 거꾸로 돌기 때문에 12운성은 모르셔도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했던 뭐 겁재, 편관 이런 거는 눈에 쓱 들어오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하시는 거 알아두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흥미가 있으신 분들 이거 들어두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쭉 화살표 건너뛰어서 바로 일간별 운세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신월이라고 했어요. 신월은 무토가 7일, 임수가 또 7일, 경금이 16일입니다. 저희는 무토가 관장하는 오행을 붙여서 무토가 관장하는 7일의 포지션이 있고요. 자, 오늘은 개수가 뜬 날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의 일간별로 갑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아직 내 일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셔서 링크 두 가지 항상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갑목 부부는, 갑목 일간 분들은 인성이 됩니다. 이 개미일이. 인성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진행하시던 일이 정체되고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을목입니다. 을목 분들에게는 편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 왔거나 아니면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드디어 뭔가 되려고 확정이 되는 하루입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정관이 쇠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남자들에게는 자식이 든든하게 보이는 하루가 되고요.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든든하게 보이는 날입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에게는 편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시비나 구설수가 아주 강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성 끄세요. 주변 분들하고. 대신 뭔가 해달라 그러거나 만나자 그러거나 쓸데없는 만남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혼자 시간 보내시는 게더 이로워요. 무토 하겠습니다. 무토 일간분들에게는 정제가 되고요. 정제가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본인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주변에서 양보를 받게 되거나 혹은 일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에게는 음양이 같아서 얘는 편제가 되고요. 편제가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마음을 앞서는데 돈 벌려고 하는 금전운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비우신이 낫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일간분들에게는 상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내 아래에 있는 직원의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는 자식이 대드는 그런 날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일 또한 의욕이 앞서서 회사에서 늘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오늘은 좀 컴다운 하시는 하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차분하게.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에게는 식신이 되고요. 식신은 일적인 재주를 뜻하거든요. 식신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어떤 손재주, 그리고 일적인 전투 능력이 아주 베스트입니다. 최고이고요. 전체 조직에서는 진짜 핵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강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임수분들 보겠습니다. 임수 일간분들은 겁재가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까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에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많이 들어오는 하루가 됩니다. 계수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서 항상 죄송해요. 계수분들에게는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그리고 개가 미에 임묘하는 날입니다. 비견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회사에서의 사업 파트너 혹은 가족이나 친구, 함께 일하는 주변인들, 나의 짝꿍 이런 분들이 이성 친구 말고요. 멈추어 있고 일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의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예, 특강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덥고 뜨겁지만 다음 달 추석 전후로까지 해서 제가 특강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예, 시간 맞는 분들 꼭 들으러 와주시고요. 시간도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할수 있는 거리,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예, 경기도권까지는 제가 갑니다. 단, 네 사람 정도는 모여 주셔야 돼요. 시간도 맞춰 주셔야 돼요. 제 카페와 밴드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깊이 있게 막 깊고 어렵고 이런 수준까지는 힘들고요. 기초 수준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유튜브와 카페를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네, 최근에 주역 영상에서 댓글은 다 닫았고요. 너무 저기 안 좋은 댓글들 막 올라와서 제가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닫아놨습니다. 사주 위주로 계속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